안녕하세요. 단정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짧은 이야기, 긴 생각, 80조 생각 나누기 지은이 이어령, 출판사는 시공미디어입니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대표 지성인 이어령 선생님, 80초라고 했는데 80초라는 시간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칫솔질하기, 구두끈 매기, 엘리베이터 기다리기, 커피 한 잔 마시기 등 그래도 참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80초인가요? 이 질문에 이어령 선생님은 어떤 답을 하셨을까요? 자신의 나이가 80이기 때문이라고도 했다가 팔자를 눕힌 무한대의 기호, 무한이 뜻하는 무한을 의미한다고도 했습니다. 또 팔자는 메비우스의 띠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80이 넘은 선생님의 생각에 폭, 그리고 유머에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서 이어령 선생님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80초, 이 순간의 감동이 80년의 삶을 만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0초의 짜투리 시간이지만 80초면 한 편의 에세이도 읽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을 가지고도 우리는 인생을 결정짓는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다. 이 시간은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할 수도 있고 소금을 뿌려 악귀를 내쫓을 수도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그래서 80초는 물음표와 느낌표를 찍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이어령 선생님은 늘 그러한 물음표와 느낌표의 순간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다르게 항상 그곳에서 거기에서 무언가를 창조해냅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80년 그러한 생각과 행동 그리고 창조의 순간들을 내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어 이 책을 내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뒤에 있는 미래의 젊은이들을 걱정하며 80초의 순간을 나눠주고 싶어 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위로와 치유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선생님은 SNS와 수많은 거친 언어 속에 사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속에 따뜻한 언어로 품어주고 안아주었습니다. 언제 읽어도 행복함과 삶의 의미를 살피게 해주는 이어령 선생님의 책 짧은 이야기 긴 생각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길을 묻다 지혜. 요즘 젊은이들은 누가 뭘 물어보면 이런 대답을 하죠. 네이버에 물어봐. 구글에 쳐봐. 친절한 친구들은 바로 엄지로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그 자리에서 답을 찾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지가 내 머리와 가슴을 대신해 줄 수 있을까요? 길을 묻다. 길을 묻다. 모든 것에는 결이 있어요. 한국말에는 참으로 많은 결이 있습니다. 나무에는 나뭇결이, 물에는 물결, 사람의 살에는 살결이 있지요. 머리에도 머릿결이 있고, 눈에도 눈결이 있고, 마음에도 마음결이 있지요. 종이를 찢어보세요. 결을 따르지 않으면 마음대로 찢기지 않습니다. 옥을 갈 때에도 결을 거스리면 다른 돌과 다름없이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치를 밝히고 순리를 따르고 사리를 따지고 분별하는 말에는 모두 리자가 붙어있지요.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결부터 찾아가세요. 꿈결을 따라 마음의 결, 삶의 결을 따라가면 땅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세상이 한결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콩 세 알. 할아버지와 손자가 밭에서 콩을 심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흙에 구멍을 내면 할아버지는 콩 세 알을 넣고 흙을 덮었습니다. 손자가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구멍에 하나, 콩 한 알만 심으면 되지 왜 세 알씩 넣으세요? 할아버지는 구슬땀을 씻으며 허허 웃으십니다. 그래야 하늘에 나는 새가 한 알 먹고 땅에서 사는 벌레가 한 알 먹고 나머지 한 알이 자라면 사람이 먹는 거란다. 맞아요. 그렇게 굶주리고 배가 고픈데도 감 하나를 따지 않고 남겨두는 까치밥. 밭에서 일하던 농부들이 곁두리를 먹기 전에 음식을 던지는 고수레의 모습. 콩 세 알을 뿌리는 이 마음을 옛 조상들은 삼재사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천지인, 하늘, 땅, 사람의 세 힘이 한데 어울려 사는 세상. 할아버지, 왜 콩 한 알이 아니라 콩 세 알이지요? 농약을 뿌려 사람 혼자 먹는 농사가 아니었던 시절, 할아버지와 손자는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크게 웃었습니다. 먼 미래. 어제는 과거, 오늘은 현재, 그리고 내일은 미래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오늘도 순수한 우리 토박이 말인데 웬일인지 내일만은 올래와 날일의 한자에서 온 말입니다. 분명 내일을 뜻한 우리말이 있었을 텐데 언제부터인가 그 말을 잃고 살아온 것입니다. 고려 때의 계림유사를 보세요. 우리말의 발음을 이두처럼 한 자음으로 변기한 것에 분명 어제는 흘제, 오늘은 오날, 그리고 내일은 할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순수한 우리말인 올제 혹은 하제로 복원하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제와 오늘의 우리말은 지켜왔는데 어째서 내일을 뜻하는 말은 한자말에 먹히고 말았을까요? 우리 민족의 내일을 빼앗기기나 잃어버린 것 같아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조금만 더 생각해봐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내일보다 더 먼 모래라는 말, 글피라는 말, 그리고 그보다 더 먼 그글피라는 말까지 있잖아요. 중국말, 일본말에도 그글피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어요. 영어로 한번 그 글피를 써보세요. Three days after tomorrow. 어때요? 참으로 복잡합니다. 단어가 아니라 문구로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내일은 없어도 모레는 있는 민족. 같은 불교라도 한국에 오면 륵불신앙으로 변하지요. 당장 내일이 아니라 56억 7천만 년 뒤에 성불하여 인간을 구제하러 온다는 미륵불을 향해 허리 굽혀 손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년의 압제가 1000년의 가난이 그리고 만년 동안의 방황이 기적의 씨앗처럼 번영의 꽃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침략한 저 강대했던 거란과 여진과 몽골이 어디 있나요? 청나라 만주가 어디 있나요? 이제는 미륵불이 아니라 먼 미래를 위해서 조금만 더 참고 IT, BT, NT, 새로운 기술에 영혼을 불어넣으세요. 산업화 민주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명화의 새로운 숨 고르기를 하세요. 조금만 더 참고 내일보다 먼 미래를 위해서 지금 품 안의 아이들을 놓치지 말아요. 남의 나라 말에는 없는 그 글피가 있잖아요. 길을 묻다. 한 젊은이가 양치기 할아버지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테네로 가는 중인데 저 해가 저물 때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쳐다보기만 합니다. 할아버지, 해 저물기 전에 아테네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 저물기 전에 아테네에 들어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세 번째 물음에도 반응이 없자 젊은이는 욕을 하고는 그냥 가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제서야 할아버지는 걸어가는 젊은이의 뒷모습을 보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보기 젊은이, 그런 걸음으로 걸어가면 해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겠네. 사람마다 걷는 속도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젊은이의 걸음걸이를 확인한 다음에 정확한 대답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대 서구 문명을 낳은 합리적 과학 정신입니다. 한양으로 가던 나그네가 밭에서 일하던 아주머니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한양까지 몇 리 남았나요? 고개 넘어 10리만 더 가슈. 고개를 넘어 한참을 걸었는데도 한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밭에서 일하던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한양은 몇 리 남았을까요? 고개 넘어 10리만 더 가슈. 나그네는 또 고개를 넘어 한참을 갔지만 한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밭에서 일하던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한양 가려면 몇 리나 더 가야 하나요? 고개 넘어 10리만 더 가슈. 드디어 나그네는 짜증을 냈습니다. 고개 넘어 10리라고 하더니 또 10리예요? 어차피 갈 길인데 멀다고 하면 맥만 빠지지. 10리쯤 남았다고 하면 기분도 좋고 기운도 날 게 아닌가. 숫자로 따지는 세계와 마음으로 재는 세계가 만나는 동양과 서양. 두 길을 통합하여 만드는 창조의 세계. 그곳에 다양한 빛이 모여 하나가 되는 무지개가 뜹니다. 두더지보다 부자세요? 들토끼 가운데는 자기 몸무게보다 100배가 넘는 건초를 저장하는 녀석이 있나 봐요.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예비해 두는 거지요. 두더지들은 지렁이를 반만 먹고 나머지는 자기 굴 속으로 끌고 간대요. 훗날 키워서 먹으려고 지금의 배고픔을 참는 거지요. 800마리나 되는 지렁이를 키우고 있는 두더지의 농장을 발견한 적도 있다나 봐요. 해오라기는 벌레를 잡아 냇물에 떨어뜨린대요. 그것을 먹으려고 모여드는 물고기를 잡으려고요. 작은 것을 투자하여 더 큰 먹이를 얻는 거지요. 토끼보다는 두더지가 낫고 두더지보다는 해오라기가 더 나아요. 그런데 저축은 하고 계세요? 내일을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지요? 정말 사람들이 토끼보다 두더지보다 그리고 해오라기보다 더 슬기롭다고 생각하세요? 반고흐의 구두. 반고흐는 낡은 구두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비평가들은 그 구두를 놓고 이런저런 해석을 늘어놓았지만 그 구두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반고흐의 그림을 좋아해서 그것을 동양의 화풍으로 비슷하게 그린 풍자계라는 중국의 화가가 있었지요. 하지만 그 화가가 그린 구두는 반고흐의 그것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단단한 구두창이 길 위에 버러지 한 마리를 막 짓밟아 죽이려는 순간을 그린 것이지요. 얼마나 많은 가죽 구두가 신고 다니는 주인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벌레를 밟아 죽였는지 아마 반고흐도 몰랐을 것입니다.
알을 깨고 애벌레가 나오는 초여름이 되면 한국의 농부들은 느슨하게 조인 집신을 삼아 신고 다녔습니다. 그것을 오합해라고 부르지요. 반 고흐의 그림도 집신도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됐지만 우리는 지금도 그 옛날 농부들처럼 오합해를 신고 여름이 오는 저 들판으로 함께 갑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금덩이. 제 나라 사람이 시장에서 금덩이를 훔치다가 잡혀왔어요. 재판을 하던 사또가 기가 막혀 물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어쩌자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백주의 금덩이를 훔쳤느냐?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느냐? 그러자 도둑은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사또님,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제 눈에는 오직 금덩이만 보였거든요. 한국인 두 형제가 길을 가다 금덩이를 주었지요. 횡재를 한 형제는 사이좋게 금덩이를 나눈 다음 나룻배에 올랐습니다. 배가 강 한가운데에 이르자 아우가 갑자기 금덩이를 물속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형이 놀라 소리치자 아우가 말합니다. 형님, 금덩이를 보자 제 마음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형님이 없었더라면 나 혼자 금덩이를 다 차지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아 금덩이와 함께 버린 겁니다. 똑같은 금덩이 이야기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사람과 금덩이를 놓고 태길하지 말아요. 사람은 사람, 금덩이는 금덩이. 그 두 개를 모두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이 두 이야기를 뛰어넘어 봅시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황금보기를 신같이 하라도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 이야기 속의 두 형제가 금덩이를 투자해 함께 형제 상회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새로운 우리 이야기가 탄생되었을 것입니다. 수염을 찾아라. 하얀 수염이 신선처럼 앞가슴을 가린 할아버지가 길에서 아이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수염이 그렇게 긴데 주무실 때에는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빼놓고 주무세요. 하하하하, 그 녀석, 누울 때는 말이다. 내 수염을 이불, 답을 하려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정말 자기가 수염을 어떻게 하고 자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글쎄다, 오늘 밤 자고 내일 가르쳐 주마. 그리고 얼른 집으로 돌아와 초저녁부터 이부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이불 속에 넣고 자면 갑갑해서 곧 빼놓고 잤던 것 같고 수염을 이불 밖으로 내놓고 자면 허전한 것이고 이불 속에 넣었던 것 같고 이래도 거북하고 저래도 거북해서 할아버지는 밤새도록 수염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10년도 넘게 기르고 기르던 수염인데도 끝내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잤는지 알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수염 같은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네는 발이 무수히 많은데도 용케 잘도 기어 다니지요. 어느 날 지네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두꺼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너는 그 많은 발로 헷갈리지 않고 그렇게 잘 기어 다니니? 난 기껏 네 개인데도 어려운데 말이야. 하하하, 아주 쉬워. 자, 봐라. 자, 이렇게 이 다리 먼저, 그 다음에 이 다리, 그리고 또. 그러나 지네는 몇 걸음 못 가서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막상 의식적으로 가르다 보니 어떤 순서로 다리를 움직여 왔는지 헷갈리게 된 것이지요. 그래요. 누구나 자기 가슴 속에 묻고 사는 수염 하나씩 있습니다. 좀 헷갈리고 꼬인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모른 채 살아온 나날들을 새파랗게 눈을 뜨고 지켜보세요.
일거수 일투족 숨어있는 수염을 의식 위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묻는 자에게 답을 하세요. 이것이 나의 삶, 나의 모습이라고. 도끼자루와 판도의 숲. 나무를 쓰러뜨리는 도끼자루도 바로 나무입니다. 쇠를 녹여 도끼를 만드는 것도 바로 나무입니다. 나무가 도끼가 되어 나무를 죽입니다. 도끼 한 자루가 나무숲 전체를 멸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라는 숲, 마을이라는 숲, 나라와 민족이라는 숲. 카인과 아벨처럼 최초로 흘린 형제의 피가 그 숲을 멸합니다. 그러나 판도나무를 생각하세요. 나무가 쓰러지고 산불이 나도 판도는 뿌리에서 새 생명의 나무를 자라게 합니다. 뿌리 하나가 거대한 숲을 이루며 8만 년 동안이나 살아온 지구 최장수 나무숲. 도끼로 찍고 찍어도 판도의 숲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숲을 볼 때 그 이파리와 가지를 봅니다. 그러나 흙 속에 묻혀있는 뿌리를 보는 사람은 드뭅니다. 나뭇가지는 도끼자루가 되어 나무를 찍지만 그 뿌리는 판도처럼 산불 속에서도 살아남은 숲을 만듭니다. 당신은 슬기로운 사람, 도끼자루가 아닙니다. 판도의 뿌리입니다. 아르키펠라고의 달걀. 달걀을 삶으면 애초의 원형 그대로입니다. 세 개의 달걀은 세 개의 달걀로 제각기 따로 있습니다. 달걀을 깨뜨려 함께 찌면 모든 것이 하나로 섞입니다. 세 개의 달걀은 개체의 모양을 상실하고 그냥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달걀 프라이는 어떻게 될까요? 보십시오. 노른자들은 따로따로지만 흰자 위는 서로 구별 없이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세 개의 달걀은 세 개의 달걀인 채로 있으면서도 하나로 결합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잃지 않고서도 남들과 어울리려면 개성을 가진 채로 조직 안에서 활동하려면 삶은 달걀이나 달걀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달걀 프라이를 하듯이 하나로 이어진 하얀 바다 위에 노랗게 떠있는 아르키펠라고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어령의 짧은 이야기, 긴 생각, 감동과 지혜, 창조의 넓은 바다로 떠나는 마술의 언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